이렇게 되면은 창원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합니다. 저 그리고 지금 약간의 신경전이 오고 갔어요. 그렇죠. 지금 또 차용환 선수가 약간 밀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아무래도 어떤 말이 오고 갔었겠죠? 그렇죠. 지금 네. 저희가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지. 잘 이번에 빼줬어요. 동점골 창원시청. 그러나 박창혁 골키 일단은 득점이 인정이 그렇죠. 됐죠. 득점으로 인정된 네. 상황이고 박창혁 골키퍼 그리고 양주심이 축구단 선수들이 얘기하는 부분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또 빠른 타이밍에 시작이 된 상황에서 양준모 선수의 크로스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자,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패턴을 창원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준모 선수가 그 당시에도 정상적인 플레이로 인정이 됐었거든요. 네. 지금 주심의 판단은 다시 차라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벤치 목소리가 굉장히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네, 휘슬이 울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로 보이는데 일단은 볼을 스톱시켜 놓는 과정에서 양주심인 축구단 선수들은 주심이 이제 휘슬을 불면은 차게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나왔는데